선수 우리 삼성전지 구자욱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마이크 받고 네,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좋은 선수 우리 구자욱 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3타점 1득점 홈런으로 또 결승 홈런을 쳐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응원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끝까지 네, 접속하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제 구자욱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궁금한 점, 좀 괜찮은 것 중에서 좀 제가 골라를 봤습니다. 타석에 들어가실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준비를 하고 들어서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매 타석 소중하고 네. 집중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었고 뭐 네. 그냥 자신 있게 쳤던 게 네.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 있게 하자 이렇게 본인에게 스스로 주문을 걸어서 들어간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까 그 중계 방송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홈런을 치고 이제 더그아웃에 들어가셨을 때 김동엽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물을 뿜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동엽 선수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뭐 그냥 네 편안하게 네. 제가 다섯 개고 동엽이 형이 같이 다섯 개였는데 먼저 한 발 앞서간다? 네,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우리 삼성 라이온즈 첫 수입입니다. 첫 수입을 위해서 또 우리 구자욱 선수가 멋진 결승 홈런을 쳐주셨죠. 수입에 대한 혹시나 그 소감을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매번 네 2승을 하고 쳤기 때문에 네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좀 이길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그 수입을 꼭 하고 싶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뭐 사실 매 경기 선수들 전부 다가 이기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이기려고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수입 한번 하자라는 또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등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네, 혹시나 바뀐 이유가 있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네. 나중에 야구 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야구를 잘한다는 건 올 시즌 마지막쯤 되면은 그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예. 네. 팬 여러분들이 재밌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뽑는 라이온즈 선수들 중에서 외모 탑 3 일단 3위부터 3위요? 네, 3위 구자욱 선수가 뽑은 삼성 라이온즈 외모 3위. 많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네.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난다. 네. 그럼 1위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는 건 1위는 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본인이니까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자,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매일 같이 이제 약간 시그니처처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내일 또 하면은 우리 구자욱 선수가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오늘 수훈 선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구자욱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활약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멋진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